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의약품 업종 주매인데요. 일단 장기간 소형 업종인데 1분기 실적이 나온 게 나오면서 반등의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업종 주가 하락 및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매우 부진했던 지금 그 주가가 흐름이 올해 4월부터는 조금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부터 어제까지 코스피 의약 업종이 5.7% 상승해서 1.3% 상승에 그친 코스피 지수를 좀 능가했고요. 또 코스닥 제약 업종도 2.4% 상승해서 코스닥 전체 2.4%보다 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기록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피 의약 업종 중에서 4월 이후 이렇게 좋은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인 순매수가 나타났는데 기관이 이 기간 4,400억 원, 외국인은 3,300억 원 누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매수가 나타난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장기기간 소외에 따른 저가 매수의 유입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월 이후부터는 2차전지 독주에서 약간 업종이 분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순환매 양상에서 이제 의약품 업종도 좀 동참하는 분위기가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우호적인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발간되면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공매도에 실려있던 종목들이 호재성 재료에 쇼크버가 나오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요 제약 종목들의 1분기 실적도 양호했는데요. 시가총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 투심을 호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개최되는 글로벌 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내일이면 세계 최대 암학회인 미국 임상 종료학회의 초록이 공개되고 그 이후 한 달간 각종 그 임상학회, 바이오 산업 전시 컨퍼런스, 유럽 간학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되면서 업종 학회 모멘텀이 좀 지속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보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실적 모멘텀 그리고 글로벌 임상을 포함한 개별 모멘텀을 다수 보유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대표 종목인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사실 지난 3월 주가가 바닥한 이후에 조금씩 우상하는 모습을 있는데 4월 이후 주가는 거의 20%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체크해 보면 1분기 실적 전년 대비 한 41.1% 증가한 영업이익 1824억 원을 기록했는데 시장기대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바이오 시밀러 매출 증가가 진행 중인데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150억 원 매출에서 이번 1분기에는 1610억 원 매출로 실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올해 그 판매허가 이벤트가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인데요. 먼저 이제 다가오는 5월 30일 날 휴미라 시밀러인 유플라이마의 미국 FDA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휴미라는 글로벌 제약사 에브비사가 자가 면역 치료제로 신약을 개발한 것인데요. 2003년 출시 이후에 누적 판매 $2,190, 원화 284조 원을 기록해 현재까지 전 세계 누적 판매 1위를 기록한 약품으로 올해 1월 특허가 만료되면서 현재 8개의 바이오 시밀러가 허가가 난 상황입니다. 이번에 셀트리온이 만약 허가를 받게 되면 7월부터 공급할 예정인데요. 미국 내 휴미나 매출인 한 22조 원의 한 5%만 갖고 와도 매출 1조 원 이상은 충분히 또 추가로 달성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아 주사 제형인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시작 허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오는 4분기에 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그 유일한 피아 주사 제형으로서 자가 투약이 가능해서 편의성이 높고요. 또 병원 방문을 위한 비용을 부담을 줄여들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가 난다면 내년 셀트리온 매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셀트리온이 2025년까지 현재 6개인 그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11개까지 확장해서 선보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올해 최대 5개 정도의 시밀러 제품에 대해서 미국 또는 유럽 규제기관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고 이후 신제품으로
대규모로 출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이벤트가 꾸준히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5월 말에 있을 미국 유플라이마 그리고 또 상반기 내로 스텔랄라, 그다음에 아일리아, 시밀러 품목화 신청이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의 그런 3사 관련한 합병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주가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어떤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한 22만 원 수준에서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22만 원대까지 보자라는 전략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